안녕하십니까. 실전영어의 진수, 바이블로영어의 강민구입니다. 오늘 그 194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이블로 학습법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분석을 할때 그거의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구조 분석은 최소 단위의 품사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이제 예문을 보고 할 텐데요. 우선은 품사, 단어 하나의 품사에 대해서 구조 분석을 해주세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 단어 단위의 최소 단위까지 품사를 분석을 해주시고, 명사는 대괄호로, 동사는 슬래시로 양쪽을 다 묶는 거죠. 형용사는 중괄호로, 그리고 부사는 통상 우리가 괄호라고 하는 게 소괄호죠. 소괄호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룹핑 하는 거죠. 구나 절로. 예를 들어서 앞에 형용사가 있고 뒤에 명사가 있다. 그러면은 일단 형용사를 중괄호로 묶고 명사를 대괄호로 묶은 다음에 앞에 있는 형용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서 명사구가 되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이렇게 명사로 다시 묶는 거죠. 이런 형태로 해서 최소 단위까지 다 소분해서 구조 분석을 한 다음에 이거를 구나 절로 다시 묶는 이런 형태로 이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요소를 체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명사긴 명사인데 주어 역할을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서술어 역할을 하는 거다.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다. 보어 역할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문장 요소를 체크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는 거죠. 더 사이언티스트가 명사잖아요. 이렇게 명사를 놓고 그 다음에 더 사이언티스트에서 이게 명사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운드 동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데트 이게 접속사니까 밑줄을 그어주고요. 그 다음에 alt가 dealt가 되죠. 이렇게 명사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is 일단은 그 이형식 문장은 보어까지 합쳐서 하기 때문에 여기 막지를 않죠. 그 다음에 planet 역시 planet가 명사고. 역시 어플래넷가 명사구가 되죠. 그 다음에 선은 명사죠. 더 선이 명사구가 되고 그 다음에 어부 더 선해서 이게 형용사구가 되죠. 그래서 이게 플래넷을 이렇게 뒤에서 꾸미죠. 그래서 이제 플래넷 오브 더선 이게 명사 구가 되죠. 해서 이제 is가 비동사니까 이형식 서술어니까 여기까지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서술어를 마무리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요소를 분석하는 거죠. The scientist 주어. 그 다음에 found 서술어. 그 다음에 대트절 이하 이 대체 전체 이 절이 명사절로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죠. 삼형식 구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방송에서 나가는 문장 그 구조 분석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분석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방송에서는 이렇게 소분은 안 하죠. 예를 들어서 더 사이언티스트 하면 이걸 전체를 한 번에 그냥 명사로 묶지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다 소분해서 하셔야 돼요. 한꺼번에 묶는 거는 나중에 하셔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익숙해지면 이제 안 묶고 그냥 주어놓으면 주어, 서술하면 서술 이렇게 표시하고 가는 거죠. 그러나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모두 소분해서 최소 단위까지 다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신텍스 리뷰 16번째 시간을 가질 텐데요. I, 나는, feel, 느꼈다. D, exam, 그 시험이 이게 목적어죠? 예, difficult, 어렵다고. 요게 형용사잖아요. 그죠? 형용사인데, 형용사지만 이게 이제 문장 요소로서는 OC죠. 그래서 O형식 문장의 제2구역. 다시 한번 보면, O형식 문장의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어가 오는데, 이 목적격 보어가 명사일 때는 1구역이죠. 그러나 형용사일 때는 2구역이 되는 거죠. 명사나 형용사, 즉 1구역이나 2구역은 이게 이것 자체가 2형식 문장하고 똑같아요. 여기다 만약에 비동사를 넣으면 이게 주어가 되고 이게 주격 보어가 되는 2형식 문장하고 똑같아집니다. O형식 문장 1구역이나 2구역은 I, 나는, find, 생각, 했다. 생각한다. The examination, 그 시험이 difficult, 어렵다고 해서 O형식 문장은 목적어를 종속절의 주어처럼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부드러워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시험을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도 돼요. 을로. 그러나 나는 그 시험 이. 은느는 주절에, 이 가는 종속절에서 쓰는 주격 조사죠. 그러니까 examination을 시험을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 이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어렵다고 find, 생각한다. 이걸 의문문으로 한번 바꿔보시겠습니다. Did, 이 did가 find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붙어있는 조동사죠. 의문문을 만들기 위한 did find, 이렇게 서술어를 표시해주죠. 그 다음에 you, 너는 생각하니 the exam, 그 시험이 이지 쉽다고 생각하니, 이런 문장이죠. Did you, 너는 find, 생각하느냐? The exam, the math exam, the math exam. 그러니까 수학 시험이 easy, 쉽다고 생각하니, 이런 뜻이죠. 이제 적색으로 된 문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Did, 너는, find, 발견했니? 그런 뜻이죠. The math exam, 수학 시험이 was easy, 쉬웠다고, 생각하니?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 한번 보세요. The math exam was easy. 이게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속절인 거예요. 여기에 지금 that가 빠져 있는 거죠. that가. 그래서 이 전체가 명사절로 목적어 역할을 하죠. 뭐에? find에. find의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그 수학 시험이 쉽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느냐, 알아차렸느냐, 그런 문장이죠.
해서 삼형식 구조를 갖는다 해서 이렇게 차이가 확 나버리죠. 벌써 파인드에 대한 해석도 벌써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서는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이것은 그 사실을 알아차렸느냐 발견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역시 오늘도 10개의 기본 단어를 철저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and do, 너는 shirt, put, 발라야 된다. 뭐를? oil, 기름을 upon it, 그것 위에. 그리고 역시 여기에 you가 생략되어 있죠. do or lay, 놓아야 된다. frankincense, 유향을 되어론 그 위에. 그렇게 해서 it, 그것이 is a meat offering, 소재가 된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meat가 원래 고기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고기라는 의미로 쓰는 게 아니고 곡물이라는 의미로, grain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해서 소재라고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And the priest, 제사장은 shall burn, 태워야 된다, 불태워야 된다. 뭐를? The memorial, 기억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제사를 뜻하는 거죠. Of it, 그것에 대한 제물을 불태워야 된다. Part of the beaten corn, 이 제물이 어떤 제물이냐? 부서진 이 비트니 그라인드라겠죠? 갈은 그이 파트가 일부분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고물 같이 생긴 가루처럼 생긴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뭐이 옥수수이 of the beaten corn thereof, 그것의 파트가 되는 거죠. And 또 뭐냐? 그 part of the oil, 그것의 그 기름이 발라진 그 부분. The all the frankincense, 모든 유향 with과 함께, 이게 명사죠. thereof, 그것의.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전 offering, 예물이 될 것이다. 바친 것이 된다는 거니까 제물이 된다 그거죠. 어떻게? made by fire, 불로 만들어진. unto the Lord, 여호와께. and if, 만약에 his oblation, 그의 예물이 be a sacrifice, 희생이 된다고 하면, 어떤 희생? of peace offering, 화목제 희생이 된다고 하면, 만약에 그가 offer it, 그것을 드리려고 하는데, of the herd, 그 화목제의 가축으로 드리려고 하면, whether it든 아니든, it, 그것이 접속사죠. be a male와 female, 그 암놈이든 순놈이든을 불구하고 그는 shall offer, 드려야 되는데, it, 그것을, 그러니까 hold를 without blemish, 흠이 없는 것으로 before the Lord,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and he, 그는 예물 드리는 사람이죠. shall lay, 올려놓아야 된다. his hand, 그의 손을 upon the head, 그 머리 위에 of his offering, 그의 제물로 바치는 그 hold의 머리 위에. and he가 생략되어 있죠. cure,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도살하다는 뜻이죠. 그것을 그 홀드를 at the door 그 문에서 of the tabernacle 그 of the congregation 회막의 and Aaron's sons 그 에론의 아들 그들이 누구죠? The priests 제사장들이죠. 에론의 아들인 제사장들이 shall sprinkle 뿌려야 된다. The blood 그 홀드의 피를 upon the altar 그 제단 round about 그 주위에 삥 돌아가면서 and he 그는 shall offer 드려야 되는데 of the sacrifice of the peace offering 그 희생을 어떤 희생이냐 peace offering 화목제 희생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때 an offering 그 드리는 그 제물은 made by fire 불로서 만들어진 그 제물로 unto the Lord 여호와께 근데 그것들이 이제 뭔지 뒤에 내용이 나오죠 더 fat 기름 그 기름은 어떤 기름이냐 covers 덮고 있는 the inwards 그 내장들을 덮고 있는 fat 기름들 그리고 all the fat 그 모든 기름인데 어떤 기름 is 있는 upon the inwards 그 내장 위에 내장 위를 덮고 있는 그 모든 기름들 그것들을 the Lord가 세게 드려야 된다. And the two kidneys 콩팥 두개 그리고 the fat 기름인데 어떤 기름이냐? is your own name 그 kidneys에 있는 그 기름들 여기 이제 형용사절로 더 패트를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which is 어디에 있는 거냐면 by the flanks 그 측면에 있는 그러니까 kidneys 측면에 있는 그 모든 기름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콩팥하고 관련된 얘기들이고요. 더 카오 껍데기예요. 껍데기인데 이 가죽 그런 껍데기가 아니고 이렇게 막으로 이렇게 쌓여진 그런 껍데기를 뜻하는 거죠. above the liver 간 위에 있는 간을 이렇게 살짝 덮고 있는 그런 껍데기 들 with the kidneys 그것들을 콩팥하고 함께 이게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죠. 콩팥, 간, 껍질 뭐 이런 것들 이게 목적어입니다. share 해야 되는데 he 그는 take away 제거해 버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and Aaron's sons 에론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죠. shall burn 그 불태워야 되는데 it 그것을 only altar 제단 위에 upon the burnt sacrifice 그 번제물을 드리는 제단 위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위치 그것이 is upon the wood 그 나무 위에 놓여져 서, 근데 이 나무는 어디에 있느냐? is on the fire 그, 불 위에 있는 그러니까 불을 지피기 위한 장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it 그것이 이전 offering 제물이 될 것인데 made by fire 불을 통해서 만든 이걸 이제 화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한자어로는 로된 제물이 될 것이다. 역시 같은 말이에요. of a sweet savor, 달콤한 그 향품 unto the Lord,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가 될 것이다. And if 만약에 his offering 그의 이 예물이 for a sacrifice 그 희생을 드리는 of a peace offering 화목제물로 unto the Lord 여호와에게 드리는 그 화목제물로 드린다고 하면 그것은 요 주어죠. be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서술어죠. of the flock 그 양떼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면 해서 if죠. 그것이 male와 female 순놈이든 암놈이든을 불구하고 he 그는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죠. shall offer 드려야 되는데 it 그것을 그러니까 이 flock을 without blemish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If 만약에 그가 offer 드리려고 하는데 a lamb 양을 드리려고 한다 for his offering 그 예물로 된 그럴 때 shall 해야 되는데 그는 offer 드려야 된다 it 그것을 before the Lord 여호와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And he 그는 shall lay 놓아야 된다. His hand 그의 손을 목적어죠. Upon the head 그 머리 위에 of his offering 그의 제물. 그리고 여기 he가 생략됐죠. 키워 잡아야 된다. It 그것을 the flock을 얘기하는 거죠. Before the tabernacle of the congregation 회막 앞에서 and Aaron's sons 제사장들이 제어 스프링크 뿌려야 된다. 더 블러드 그 피를 데어러브 그것의 라운드 어바웃 그 주위에 upon the 아탈 그 제단 안 위를 삥 둘러가지고 and an he 그는 share offer 드려야 되는데 of the sacrifice 그 희생으로 of the peace offering 화목제의 희생으로 드릴 때 on offering 그 제물은 같은 거죠. 이게 동격입니다. made by fire 화제라고 그랬죠. 예, 불로 만들어진 제사법에 의한 그 offering을 unto the Lord 여호와에게 더 fat 대어러브 그것의 기름 and 더 whole lung 그 엉덩이 살 우둔살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이게 목적어네요. share 해야 된다. he 그는 take off 제거해야 된다. hard 아주 꼼꼼하게 by the backbone 그 척추뼈에 그 달려 있는 그러니까 꼭 척추뼈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뼈에 달려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철저하게 그 분해해야 된다. And the fat 그 기름 어떤 기름이냐? covered 덮고 있는 the inwards 그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들 그리고 all the fat 그 모든 기름인데 어디에 있는 upon the inwards 그 내장에 그 곁에 있는 내장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기름들을 제거해야 된다. And the two kidneys, 콩팥 두 개, and the fat 그리고 그 기름들 어떤 기름들? That is upon 그 위에 그 콩팥 위에 있는 거죠. 위에 있는 그 기름들을 which is 그것이 by the flanks 그 측면 그러니까 키드니
그 옆구리 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모든 기름들을 and the, 지금까지는 이제 콩팥을 얘기한 거예요. The cover, 껍질, 덮고 있는 그런 껍질이라고 그랬죠. About the liver, 그 간을 덮고 있는 그 막, with the kidneys, 이것을 콩팥하고 함께 그것을 share 해야 되는데 he 그는 take away 제거 해야 된다. And the priest 그 제사장은 shall burn 태워야 되는데 it 그것을 제거한 것을 태우라는 거예요. Open the altar 제단 위에서 이 그것이 the food 음식이 될 것인데 of the offering 제물로 바쳐진 음식이 될 것이다. Made by fire, 불로 만들어진 제물, 그러니까 화제가 될 것인데, unto the Lord, 여호와께. 그러니까 그 fat라든지 kidney라든지 liver를 덮고 있는 그런 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화제 불살라서 드리라는 거죠. And if 만약에 his offering, 그의 제물이, be a goat, 염소라고 하면, then, 그때, he, 그는, shall offer, 드려야 되는데, it, 그것을, 염소를, before the Lord, 여호와 앞에 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And he, 그는, shall lay, 역시, 올려 놓아야 된다. 뭐를? His hand, 그의 손을 open on the head, 그 머리 위에 of it, 그것의. 그것의는 뭐죠? 예, 재물을, 재물의 and 희가 생략되어 있고요. cure, 잡아야 된다. it, 그 고트를 before the tabernacle of the congregation, 회막 앞에서 and the sons of Aaron, 그 에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이 S죠. Shall sprinkle 뿌려야 되는데 더 블러드 그 피를 대어러브 그것의 피를 upon the altar 그 제단 위 around about 그것의 빙 둘러서 그 주위에 뿌려야 된다. And he 그는 shall offer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의 his offering, 그의 제물을 이분은 바로 an offering, 그 예물로 made by fire, 그 화재로 된 불로 만들어진 unto the Lord, 여호와에게 the fat, 근데 그 드리는 것에 이제 세밀한 내용들이죠. 기름, the covered, 덮고 있는 뭐를 the inwards 그 내장을 덮고 있는 그것 그 기름들 and all the fat 그 모든 기름 is 있는 어디에 upon the inwards 그 내장 윗부분을 덮고 있는 그 모든 기름들을 드려야 된다 and the two kidneys 그 콩팥 두개 하고 더 fat 그 기름 이게 다 주어져 어떤 기름이냐 돼지 있는 open them 그 kidneys 위에 덮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by the flanks 그 측면 그 덮고 있는 기름들이 그 kidneys 측면 쪽에 덮고 있는 기름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콩팥 얘기가 끝났고 더 카워 역시 그막 껍데기 above the river 그그간 위에 있는 그 껍질 그것들을 with the kidneys 콩팥하고 함께 그렇게 해서 eat 그것들을 share 해야 되는데 heat 그는 take away 제거해야 된다 불사르기 위해서 제거하는 거죠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and the priest 그 제사장들은
share bone, 불태워야 된다. them, 그것들을, kidney, liver, 그 껍데기, 기름들, upon the altar, 그 제단 위에서. 그럼으로써 그것이 is the food, 음식이 될 것인데, of the offering, 그 제물로, 예물로 드려진, made by fire, 불로 만들어진 화재, for a sweet savior, 그 달콤한 향기로, all the fat, 드려야 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all the fat, 기름, 모든 기름기는 is the Lord's,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먹지 말라는 거죠. 모두 벗겨내서 불살라. eat, 그것이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이제 그 규칙들이죠. 쉐업이 될 것이다. 뭐가? perpetual, 영원한 state, 그 규례가 될 것이다. for your generations, 너희 그 계보에 있어서, 그 세대에 있어서, throughout all your dwellings, 그러니까 너희 그 거주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이제 dwell가 이제 원래는 이제 살다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좀 확장해서 그 자손 만대로라고 하는 뜻으로 보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서 이어 너희는 eat 먹어서는 neither이죠. 안 된다. 뭐를? fat 또는 피를 여기 neither nor 이렇게 해서 fat뿐만이 아니고 blood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And the Lord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제사에 대한 규례들을 쭉 얘기를 하신 다음에 여호와께서 스페크 말씀하셨습니다. Unto Moses, 모세스에게 saying 말씀 하시기를 이제 그 뒤에 얘기들은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역시 다음 시간에 신택스 리뷰 하고 바이블로 그 학습 방법에 대한 것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